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Since she got a family of her own, it's kept the two apart. Used to have so many visitors, but now the only one is the nurse that helps her move the chair to look out at the sun.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야, 바뀌었네 많이. 아, 옛날에 공사하던 데구나. 이제 생각나네. 옥정호 거의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코로나 때니까 저기지. 그러네. 좋네. 그때는 학폭대기 같은 것 같은데. 어디? 우리 저 무슨 국사봉인가 거기 갔다 왔잖아 그때. 전 전망대. 네, 아니 가야지.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꽉 차가지고 막은 거야 아까. 좋네. 아, 새벽에 올라가나 보네. 전망대. 여기 떨어지면 나는 손만 안고 내가 손을 테니까 알아서 나와. 왜, 왜? 올라가고 평균 쪽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평균 수준으로서 맞춰준다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6만 원 올려갖고 원 12만 원을 전하고 12만 원을 저기 어디 전망대 갔던 건데 우리가
저기 같은데 느낌에 저 중간 형님 찍을게요. 응. 이렇게까지 와주는 분이네. 내가 뒤따라간 게 진동이 느껴지는 거? 이 그때는 단점으로. 여기 한번 가야지. 이게 봉화사인데 옛날에 집 한 채 달랑 있더니 저기 꽃은 그때 왔을 때보다 좋혔다고 그죠? 아, 작업을 안 했는 것 같아. 요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아니, 꽃이 봄꽃이 아닌가 봐. 어우, 저 섬 멋있는데? 아, 저래도 나무가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 그물에 잠겨있는데. 얕은 거지 뭐 저기가. 엄마 좀 해요. 우리 그때 여기 다리 이거 건설하는 거 모르고 여기, 야, 여기 다리 놓이면 저 왔다 갔다 하면 저 관광지 엄청 유명해지겠다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딱 다리가 놓인 거야. 한 2년 만에. 일단 뭐를 만들려고 저렇게 땅을 파놨지?
그때 짚라인도 만들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그거 만드나? 다리도 그렇고 하지만 짚라인도 만들고. 저쪽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고 산꼭대기까지 길 정말로 이러고. 아, 짚라인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데다. 아, 근데 고기만 그렇게 저기를 해놨어 뒤에?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아니 물이 많으면 뭐 폭포 만드는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전망대 맞아. 국사봉인가 저게 그걸 거야. 아, 꽃바라 여기. 저쪽 여기 사유지였던 거 아니야 원래.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어디야? 임실은 치즈하우스네. 전기가. 붕어섬 정원. 야, 꽃을 이렇게 하느냐? 걸어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꽃을 심는 거를 감상하고 있어요. 하도 많아요.
대나리까지 대나리까지 여기 늦게 편다 박수하네. 엄청 잘 해놨네 안에. 그리고 생각보다 진달래인가? 실에 올해는 꽃들이 들고 축제 맞추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꽃 피는 시기를 맨날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꽃 취소되는데도 많아 올해. 꽃이 안 펴가지고 진짜 조금만 저게 하면 안 피고 조금 저게 하면 확 퍼버리고. 여기까지 갔다 올게 돌아야겠다. 메타세칼들도 있어 여기에? 어디가? 좀 넘어가거든. 저거 심어놨네. 저거 그러니까 저거 얼마 안 됐으니까 크게는 안 해. 아니 안 해와 보니까 생각보다 크네 섬이. 너무 커. 저 왜 멀리서 봐서 그랬지. 근데 구절초는 가을인가? 구절초가? 우리 구절초 축제할 때 가을이었나? 늦여름이나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물에 잠겼네. 아 그러네. 아니 여기 진짜 개발 지금도 그때 부에 비하면 많이 해놓은 건데
뭐 보트도 띄우고 막 이러면 엄청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점점 가면 갈수록 나무가 자라고 이런 거 좀 꽃도 이거 한번 심어 놓으면 점점 많이 필 거 아니야. 대체 점점 나아지지. 그 보트 띄우고 마치 관광지처럼 만약에 아예 개발을 할 거면 진짜 찜라인도 만들고 그러면 아주 무슨 국민 관광지 해가지고 크게. 벚꽃이 길에는 많은데 이쪽에는 벚꽃이 없구나. 여기는 벚꽃을 피시는 것 같아. 벚꽃이 이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 너무 벚꽃이라 지금은. 우리 뭐 회사 있는데도 그냥 벚꽃 단지니 뭐. 거기도 피면 쫙 길이 많이 심어놔가지고 저기. 박태기가 뭐야? 박태기. 박태기 나무래. 이게 꽃처럼 생겼는데. 외통제를 하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꽃잔디다. 다 막아놨네 이런 데는 아직. 빠지면 그때 초이가 그냥 그거 꼭대기까지 물이 거의 다 찼어. 그러지 보면은 그 나무동에 참이면 꼬일 수도 있고. 조그만 옷도
이 벚꽃이네. 산청에 꽃잔디 축제도 하고 거기 꽃잔디 이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갈까 말까 했는데 너무 먼 거야. 산청 갔다가 일로 올래니까 전남만 되겠는데 이게 경북 쪽으로 이렇게 경남 쪽으로 갔다가 오니까 다음에 가야지. 나는 이거 보면 첫주차 이런 거는 아예 벚꽃이고 뭐 꽃들 다 적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지도 않았으니. 네. 어디로 가는 거야? 갑자기. 저쪽까지도 다 돼 있는데 물이 많아가지고 다 길이 못 끊어졌네. 어. 저 정자까지도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았나 봐. 왜 물이 많아진 거지? 비 왔나? 아니 지금 물을 안 뺐나 보지. 농사철이니까 물을 닫아놨었나 보지. 아니 출렁다리가 왜 이쪽이야? 이쪽으로 표지판이 있네. 이렇게 돌아서 가? 막았다 가는 길이 있나 보다. 저쪽인 저건데 출렁다리가? 그러니까 일로 그냥 넘어가나? 이쪽에 너무 만들려고 그러나? 아, 야 어디까지 해가지고 저 나무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거. 아. 아, 이렇게 도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막힌 거네. 그전에는 여기, 이거 독점이었던 거 아니야. 이거 진달래 같은데.
철쭉, 아, 철쭉, 철쭉, 진달래가 아니라. 아직 안 핀 거야, 철쭉은. 자기 학원이 어디야? 저기네. 이게 자기야, 우리 옛날에 저 임실 자기야 꽃밭 갔었잖아. 그거 여기 옮겨 심는다고 그랬거든? 이건가 봐. 가을에. 어, 자기야 피부 또 이쁘겠는데, 여기. 가면 갈수록 점점 괜찮아지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 여긴 딱 보트 타고 놀기 딱 좋은 데야, 보니까. 그 생길 것 같아. 조용하니 아주 딱 좋아. 아, 오염 때문에 괜찮을라나? 물을 써야 되는데. 글쎄, 모르지 뭐. 오, 미끄럼틀 큰 거 있네. 진짜 그러네. 야, 이거, 이건 살떨 입었는데? 그러니까. 밑에 뭐 있어야 되겠다. 쿠션 같은 거. 아, 이건 좀 그런데? 모래가 있긴 있는데 이리로 가자. 근데 여기 온 거 보면 애들보단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것도 못 안 탈 것 같은데. 더 꾸며놔야지 이제. 저거 타면 어씩 골절 낼 텐데. 못 타죠. 보니까 뭔가 많이 꾸밀 것 같아. 안 꾸미면 이상한 거지. 다리까지 났는데. 다리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멋있어, 여기 옥정호가. 그냥 저기 다리도 그렇지만 저기 전망대도 그렇고. 저 공원도 잘 해놨고. 요산공원인가? 저 무슨 공원이더라? 저기 차들도 많잖아, 전망대.
가라. 이제 그냥 한 번 쓸게. 너무 무서워서 놀아서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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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고르시고 이제 안 보이냐 찍어야지. 많이 있다 보이잖아. 적어도 멋내고 오는 것이 남자 있는 것 같아서요. 몇몇 단짜리인가. 뭐 이런 것만 잡고 쓴 게 여기다가 원래 얼마나 살았었으면 그랬겠죠. 정수 씨의 집이 귀여워.
꾸바. 건물이 일정업무로 전주로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 사다. 엄마 사다. 일라. 오이샤. 이렇게 세요. 응? 그 여 무슨? 사진 기가 막히게 찍었네. 덥네. 꽃은 그때 우리가 왔을 때가 여기가 한창이야. 지금보다 조금 뒤야 보니까. 안 폈어, 많이. 물 밑으로 해서 옆으로 간 내려가는 길 있을 텐데 없네. 인심이 없네. 저렇게서 왔어야 되네. 꽃 심는구나.
어디? 허용지역인가 보지. 여기 있네. 낚시 한번 튀어 잡았다. 거기 봐 저기 많네 진짜. 쟤 잘 잡히겠다 이거 낚시 한번.
봤어? 이건가? 무슨 초등학교 앞에라고 했는데? 아, 이거 맞네. 치즈란 데서 운영하는 거. 아, 없으니까 내가 이쪽 아까 셔틀버스 탔는데 무슨 말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 왜 그 어머니 욕하시는 게? 타고 어? 아, 여기 저 버스 저 타이거맨인지 큰 버스 타이거맨인지 오시면 그 노란 차 있으면 노란 버스 그 차 타고 오시면 그 버스 저 노란 버스 끝까지 오시면 그 버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만하겠는데? 네. 아니 왜 거울 같으냐고. 아, 이쁜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는 데 오시라고 그러냐.